오늘은 제가 입주한 지 딱 한 달이 된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소개하는 랜선 집들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나 짐 정리가 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긴 한데 어느 정도는 좀 짐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제가 지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집에 처음 입주했을 때 초기 상태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저의 집 인테리어 하는 과정들을 가끔씩 업로드를 하곤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DM으로 집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들 정보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오늘 이 영상으로 제품 정보들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공간은 거실이고요. 거실에다가는 이렇게 조명 시공, 다운라이트를 싹 시공을 해놨습니다. 다운라이트를 하니까 살짝 은은하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세련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기 시계부터 볼까요? 요거는 투엠코라는 브랜드의 시계인데 이게 플립 형태의 시계예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편리한 것도 디자인도 다 제 취향이어서 이 제품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석양 같은 조명이에요.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냥 불 꺼놓고 뭐 밤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그런 거 볼 때 그냥 분위기 내기 좋은 분위기 소품템. 그리고 소파 이게 그냥 만지면은 뭔가 스웨이드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아쿠아텍스라는 소재예요. 이게 오염에도 강하고 또 생활 방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웅이가 물어뜯고 발톱으로 핥혀도 흠집이 전혀 안 나요. 세상에 이런 게 있다니. 디자인도 그렇고 컬러감도 그렇고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아이보리 컬러로 셀렉을 해봤고 이런 곡선 쉐입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포인트로 블랭킷을 하나 놨어요. 이거는 헤이데이 썬데이라는 브랜드 에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대체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마웅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소파가 질감도 괜찮고 다 좋은데 등받이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좀 허리가 불편한 것 같아서 이 쿠션 이렇게 딱 허리 대면은 진짜 환상적인 각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TV 딱딱 볼 수 있는 정말 안정감 있는 각도로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이어서 이렇게 두 개 구매해봤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짠! 이렇게 러그가 있어요. 이 러그도 최대한 좀 집을 화사해 보일 수 있게 이런 밝은 컬러감으로 골라봤고 약간 뭔가 드라이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마웅이가 스크래처 마냥 이렇게 박박 긁거든요?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이 테이블은 제가 나중에 이사 가면은 꼭 이 테이블 써야지 하고 옛날부터 찜해놨던 커피 테이블인데 요거는 빌드웰러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딱 보시면은 투명한 이런 아크릴로 되어 있는 테이블인데 그냥 실루엣 자체가 되게 견고하고 실제로 튼튼해요. 그리고 이 아크릴이 투명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막 부피를 차지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도 했고요. 이거는 물티슈 케이스. 이게 물티슈가 그냥 덩그러니 있으면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보리 톤의 물티슈 케이스를 또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소파 맞은편에 있는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쪽 메인으로 있는 제품 바로 TV인데요. 이 제품은 필립스 제품이고요. 70인치 TV입니다. 사실 저는 6년차 프로 자취러인데 그동안 TV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TV는 사실 많이 그렇게 보지도 않고 제가 보통 집을 일터 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TV가 있으면 나태해질 것 같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딱히 TV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좀 큰 화면으로 밥 먹을 때 보거나 또 이제 일 끝나고 맥주 한 캔 딱 까면서 넷플릭스 보거나 그런 용도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또 좋아하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와 협탁 놨고요. TV 옆에는 바로 공기청정기가 있는데요. 되게 디자인이 세련됐죠? 전 처음에 이게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공기청정기고요. 이거는 이렇게 세련된 느낌을 더욱더 증폭시켜주는 이 스탠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하만카돈 스피커. 진짜 오래 쓰고 있어요, 이 제품은. 그리고 우리 마웅이 스크래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웅이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더 큰 캣타워를 꼭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번에 천장과 바닥을 이렇게 잇는 특대형 사이즈의 캣타워를 해줬어요. 엄청 빠르게 팍팍팍 올라가가지고 여기 딱 올라가고 투명한 아이고 마웅이 보여주려고요. 이렇게 마웅이가 가장 좋아하는 스팟은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군데인데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여기 옆에서 일하고 있는 걸 보고 있기도 하고 바로 옆에 저는 이렇게
작업 공간을 뒀어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노트북으로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북, 그리고 뭐 외장하드, 뭐 아이패드 등등 저의 일에 필요한 제품들만 딱 간단하게 놓은 거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거실이나 확 트여 있는 넓은 데서 일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케아에서 예전에 구매했었던 스탠드 조명이에요. 그리고 이 책상과 의자도 다 예전에 구매했었던 이케아 제품들인데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며 잘 쓰고 있고, 책상을 이렇게 넣고 뺄 수 있는, 그래서 이쪽 공간이 뭐 컴퓨터 공간이면은 이쪽에서는 뭐 서류 작업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수납함인데 되게 디자인이 독특하죠. 여기에다가 뭐 잡동사니 넣는 건데 펜도 넣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보통 뭐 에어팟, 이어폰 넣고 있고, 여기에다가는 또 핸드폰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러그가 있습니다. 짠. 이거는 제가 선물로 받았었던 러그인데 너무 제 취향템이에요. 체크무늬 러그가 은근히 거실의 포인트도 되어주고, 그리고 발바닥이 사실 그냥 이 방바닥이 닿는 것보다 약간 보드라운 러그 닿는 게 더 좋아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선물 고마워. 제가 액자 중에서는 꽃 액자를 되게 좋아해요. 집에 활기를 확 불어넣어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꽃 액자 같은 경우에는 다꾸르피스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제품이고, 또 여기에 노란 색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웜그레이 테일이라는 샵에서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액자가 좀 몇 개 있죠 집에. 그리고 이제 올여름을 대비하면서 에어컨을 새로 하나 장만했는데요, 되게 디자인 이것도 멋있죠. 무풍 에어컨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여름이 안 되어가지고 사용을 안 해봤어요. 뭐 얼마나 좋은지는 사실 모르는데, 그리고 청소기가 아주 멋집니다. 이거 그냥 먼지 쌓이면 여기에다가 딱 놓고 알아서 이 먼지통을 싹 비워주는, 제가 너무 뒷북치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사실 제가 입주가전을 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가전제품을 사보는 거였는데, 그동안 제품들을 많이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왜 필요하고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삼성에서 뭐 냉장고, 청소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건조기, 세탁기 이렇게 했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공기청정기, 이거는 증정품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바로 저의 부엌입니다. 일단 부엌의 입구에는 이 쓰레기통이 있어요. 근데 이 쓰레기통은 굉장히 좋은 쓰레기통입니다. 왜냐? 닫히는 느낌이 되게 젠틀한 느낌이지 않아요? 쓰레기통에게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이쪽 부엌장은 더 화사한 컬러감인데 약간 그레이 톤이 조금 섞여 있는 그런 화이트 톤이에요. 이거는 다 필름 시공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 부엌장이 다 약간 좀 노리끼리한 색깔이었어요. 매트한 질감으로 싹 바꿨어요. 이거 냉장고랑 비슷한 느낌으로 최대한 해가지고 좀 일관성을 주고 싶었고, 부엌의 전반적인 컬러감은 화이트 앤 라이트 그레이 이런 느낌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의 비스포크 냉장고고요. 컬러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베이직한 걸로 맞춰봤어요. 똑같은 컬러감으로 가면은 좀 너무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그라데이션 느낌 나게, 위에는 연한 그레이, 밑에는 좀 약간 다크한 그레이 이렇게 색깔을 맞춰봤어요. 냉장고를 열면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고요. 되게 깊어요. 깊이감이 엄청 깊고, 또 여기에 중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짜란,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제가 차갑게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들이랑 마옹이 간식, 그리고 그냥 팩커피, 그리고 뭐 탄산수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임리얼, 이거는 꼭꼭 떨어지기 전에 꼭 챙겨놓는 그런 오렌지 주스고, 이 비스포크의 자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정수기가 싹 되어 있는데 정말 난 너무 좋아. 내가 이런 걸 안 써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정수된 물이 이렇게 아주 편하게 나와가지고 바로 꼴깍꼴깍 먹을 수 있는 이런 정수기가 따로 있는데,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물통도 따로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물을 채워놔줘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바로 이 아래 칸에는 얼음이 나옵니다. 짠! 오마이갓. 제가 원래 집에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음을 제가 원래는 따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이 정수기, 이거랑 딱 연결이 되면서 얼음이 아주 가득가득 채워지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쪽엔 냉동칸으로 쓰고 있어요. 이쪽에다가는 제가 먹는 반찬들 다 넣어놨고, 냉장고가 정말 저는 이번에 구매했었던 가전제품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워요. 자, 이쪽에
여기는 4인용 식탁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거나 아무튼 이것저것 먹는 장소인데 좀 어두운 다크 브라운 컬러감에 나무 식탁으로 이렇게 식탁을 덮고 4개의 검은 색깔 의자를 넣었어요. 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이 공간은 약간 톤다운을 주고 싶어가지고 다 어두운 컬러감으로 배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주방으로 넘어오면요. 바로 앞에 아일랜드 식탁이 하나 있고요. 또 제 삶의 만족도를 엄청 엄청 높인 바로 커피 머신입니다. 커피 머신 이 제품은 드롱기 제품이고요. 진짜 아침마다 아주 맛있는 커피를 해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아주 커피 향이 향긋하게 온 집안에 퍼지는데 진짜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쪽에 바로 식기세척기가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에다가 설거지거리들 넣어놓으면 깔끔하게 해주는데 정말 사람보다 잘 닦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 만족스럽고요. 옆에 또 같은 드롱기에 토스터가 있어요. 주방 뷰가 되게 좋아요. 이쪽에도 뭐 다른 옆 동네 아파트가 보이고 이쪽도 이렇게 아주 푸릇푸릇한 나무가 잔뜩 있고 미니 공원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산책하는 거 보고 이러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 가장 넓은 공간은 우리 마옹이의 간식 창고.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자취를 하면서 많이 시켜 먹기도 하고 그냥 대충대충 때우기도 했는데 이렇게 쾌적한 주방도 이제 생겼으니까 종종 요리하는 모습, 일종의 쿡방 같은 것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저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도 이렇게 조명 시공을 또 따로 해놨어요. 보시면 기본 조명이 있고요. 아래에 또 이렇게 은은하게 화장실에는 원래 이게 없었는데 앰비언트 조명을 따로 시공을 해놨어요. 이 조명이 있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화장실에 밤에 갈 때 아주 이 눈부신 조명 딱 쐬면 얼마나 눈이 아파요. 아 눈뽕 이러는데 그런 눈뽕 방지용으로 앰비언트 조명이 있음으로써 내 눈을 지키고 볼일을 잘 볼 수 있다. 제가 화장실에 있는 용품들은 사실 뭐 별거 없는데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제가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 곳. 그리고 냄새가 가려지는 칙칙이. 그리고 뭐 여기 저희 스킨케어 제품, 클렌징 제품, 맨 위에는 베스밤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화장실의 정말 큰 자랑거리, 저의 집 로망 중에 하나가 바로 욕조 있는 집이에요. 전 원래 어릴 때부터 찜질방, 사우나 이렇게 땀 쫙 빼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 욕조로 진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물 가득 뜨거운 물 채워놓고 반신욕하면서 피로 싹 푸는 그런 힐링을 하고 있어요. 선물 받았었던 베스밤도 정말 잘 썼고 반신욕을 정말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여기 들어오면은 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핸드폰 보관함이에요. 제가 샤워할 때 핸드폰 보거나 뭐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여기 아무 때다가 걸쳐놓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10분짜리 영상 끝났어. 다음 거 보고 싶은데 또 클릭하러 이렇게 물 뚝뚝 흘리면서 가야 돼.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제품 혁신템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영상으로 바로바로 돌릴 수가 있는데 터치가 가능합니다. 예! 21세기! 그리고 이쪽에는 저 샴푸 트리트먼트랑 그리고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였었어요. 바디로션, 바디워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수전도 다 시공을 했는데 원래는 여기에 있던 수전이 되게 많이 낡고 뻑뻑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첫날 샤워를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샤워기 수전은 무조건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용하기 좋고 디자인도 좀 모던한 걸로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샤워 타올이 마옹이가 제일 좋아하는 샤워 타올이에요. 자, 이렇게 랜선 집들이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던 추가 작업실이랑 드레스룸, 침실 이 공간들은 아직 가구도 많이 없고 또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오늘은 좀 가볍게 집들이 1차였다고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나머지 공간들도 다 정리가 되는 대로 2차 집들이에 또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제 취향을 담아서 이 공간을 예쁘게 채워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공간에서도 더 멋진 그리고 유익한 영상들 많이 많이 준비해 올게요. 안녕! 안녕!